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됐어요? 제가 아까 많이 보고 계셨는데 나가졌어. 나가졌어. 너무 예상치도 못하게 뭐좀 끊겼다가 됐다가 하다가 꺼지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잘 되다가 한 번에 나가졌어요. 보여요? 그 끊는 잘다. 그래도 우리 또 동방예의지국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인사는 하고 가야죠. 근데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끊겨가지고. 아니에요. 이게 호텔 와이파이가 아니라 저희 직원분 그 개인 와이파이인데 그 와이파이가 조금 하찮은 와이파이였나 봐요. 댓글에 누가 와이파이가 하찮다고 하셔가지고 호텔 와이파이 하찮으시냐고 물어봐가지고 그 호텔 와이파이가 하찮은 게 아니라 저희 직원분 개인 와이파이가 조금 하찮았어요. 그래서 지금 호텔 와이파이로 바꿨어요. 호텔 와이파이로 바꿨어요. 장난이에요. 아, 여러분, 그리고 앙콘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앙콘 예매하셨어요? 다? 지금 하고 있나? 지금도? 지금도 예매를 하고 있나? 끝났나? 아, 지금은 끝났구나. 앙콘 때. 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소리만 듣고 알아요? 지금 진짜 스킨 바르고 있어요. 형다 알던데요? 씻는 거, 머리 말리는 후방 카메라 거. 켜져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은 뭘 많이 바르, 맞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션이 얼굴에 뭐 많이 바르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리고. 젊어져라. 형, 우리 아직 어려요. 무슨 소리 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혹시. 피부는 또 이제 다르니까. 그리고 션우 형, 뭐 하나 알려드릴까요? 션우 형, 로션 바를 때 있잖아요. 여기에만 바르는 거 알아요? 막, 저는 여기다가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션우 형은 여기만 발라가지고, 여기 있죠, 여기만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좀 약간 예상, 생각했던 거랑 다르죠? 이렇게 발라요. 로션 이렇게 발라. 이렇게 발라. 왠지 알아요? 손바닥에 묻는 게 아까워서 그래. 여기 묻는 게 아깝대, 막. 싫대. 그래가지고, 제가, 막, 등 건조해가지고, 등에 로션 좀 발라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묻혀가지고, 연극으로 이렇게 바르고 있어. 아무리 자기보다 등이 넓지 않다지만, 그래도 여기로 해가지고 어느새 오래 바르고 있겠어요. 이걸 여기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예상 외죠. 생각지도 못했죠. 여기다가 바를지. 아, TMI, TMI. 근데 이게 제일 웃겨. 딱 바르는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세계를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를 비비는 게 너무 웃겨요. 그럼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다. 그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부끄러워, 자기 얘기하니까 부끄러운지 화장실 갔네요. 진짜 웃기죠? 나 실제로 보고,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형, 어떻게 그렇게 발, 닭발곰밥이래. 너무 웃겨요. 아, 저잘 자냐고요? 네. 특히 공연 날은 좀잘 자고, 약간, 근데 평상시에 좀잘못 자요. 요즘은 좀 그래. 평상시에 좀못 자요. 웃기죠? 저는 화장품 몇개 바르냐고요? 저는 어렸을 때 있잖아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제가 19살, 제가 19살 때 서울을 처음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는 19살, 20살 이때는 화장품을 어떻게 발랐냐면요. 예를 들어 한 제품이 있잖아요. 한 브랜드가. 그러면은 그거를 스킨, 그 다음에 에센스, 아이크림, 그 다음에 로션, 수분크림, 다섯 개 있죠. 다섯 개를 다 썼어요. 하나하나 그막 스킨도 그 제가 이거 지금은 좀 신경을 안 쓰는데 저 모르고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데 안 하는 거. 너무 좀 그랬죠. 죄송합니다. 예. 네. 그게 그 스킨도 종류가 두개 있잖아요. 스킨이 피부에 흡수하는 스킨이랑 뭐 이렇게 닦아내는 스킨이 있다면서요. 막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갖고 막 그런 거 하면서 막 이렇게 엄청 신경 썼었어요. 신경 썼던 적이 있었어요. 19살, 20살, 21살 때.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아 이거 너무 이게 좀 이렇게 한게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안 맞는데 억지로 내가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로 줄였습니다. 다섯 개에서 하나로 줄였어요. 통일을 했어요. 근데 이 하나는 이제 이마부터 발바닥까지 쓸수 있는 로션 있죠. 전신 다쓸수 있는 거. 그거 참 편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냥 스킨도 사실 패스했어요. 근데 그런 피부에 되게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쵸? 어디 뭐, 역시 올인원이래. 근데, 진짜 로션을 이마부터 발바닥까지 다 바를 수 있어요. 에 그거 하나면 돼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피부는 이게 아무리 관리해도 안 좋을 때 되면 안 좋아지고 관리 안 해도 좋아질 시기가 되면 또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피부에 막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요. 그리고 피부과도 저는 안 가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피부과는 뭐돈 드리는 것도 돈이지만 꾸준히 다녀야 돼요. 꾸준히 다니고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효과를 보는 게 피부과예요. 근데 제 우리 스케줄상, 우리 성격상, 아니 성격은 내 성격상 그리고 이걸 꾸준히 할수 있냐? 아, 난 아니다. 내가 나를 판단했을 때 나는 아니다. 그래서 난 바로 포기했죠. 그래서 피부과 패스. 그 시간에 차라리 나는 다른 차라리 헬스장을 가. 그 정도로 안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피부과는 잘 가죠. 아, 민혁이랑 기현이는 피부과 되게 열심히 다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피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둘이 잘 가요. 그리고 현우 형 그냥 피부과 안 가는데 피부가 좀 타고났어요. 주원이랑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진짜예요. 아, 민혁이랑은 피부과 가요. 민혁이, 기현이는 피부과 꾸준히 가요. 근데 저는 잘 못. 그리고 그 한국에 있을 때 쉬는 날은 스케줄 없는 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눈 뜨면 6시여가지고 병원을 가려면은 그 6시 다 끝나더라고요, 병원이. 그래가지고 마음을 먹어요. 저도 한 번씩, 아, 피부과 꼭 가봐야겠다. 뭐 어디 가봐야겠다. 눈 뜨면 6시야. 그래서 병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다 끝나가지고. 근데 그렇게, 근데 맨날 쉬는 게 아니니까 하루 이틀 있는데 그 시간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못 가는 거죠. 창균이도 피부과 되게 열심히 다녀요. 말투가 뭔가 미국 사람 같다고요? 약간 좀 미국 와서 약간 좀 해봤어요. 죄송해요. 네. 어떻게 6시에 일어나냐고요? 아, 근데 제가 그 밤에 좀 잠을 잘못 자요. 그리고 아침잠이 좀 많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좀 늦게 자가지고 늦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원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저랑 좀안 맞아요. 저 근데 그래도 스케줄 할 때는 되게 힘들게 일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아침 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쉬는 날이니까 쉬는 날에는 그죠? 그죠? 잠이 보약이래요 피부에. 근데 나는 이제 그 피부 재생 시간이라 해야 되나? 그거에 좀잘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피부가 좀안 좋아졌어요 요즘에. 아, 로션 정보요? 저는 그거 써요. 제가 피부가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제가 꾸준히 다니는 병원이 있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약을 주세요. 따로 그냥 그 밖에서 파는 그런, 그러니까 화장품 이런 게 아니라 저 아토피 약이에요. 그걸 발라요. 얼굴에도 발라도 되는 거여가지고 얼굴이랑 몸에 한 번에 이렇게 다 발라요 그걸로. 그래서 그걸 통일했어요. 예, 네, 하나로. 근데 거기도 병원도 꾸준히 가야 되는데 좀 멀리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자주 못 가요. 그래서 한 번씩 심해질 때 있어요. 이런 거 쓰시는 분이 좀 되게 많네 생각보다. 맞아요. 그래도 그거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거 쓸 때도 있고 한 번씩 이제 로션 같은 거뭐 추천 받아가지고 그거 쓸 때도 있고 그래요. 지금 생얼이냐고요? 아니요, 지금 생얼 아니에요. 지금 화장을 그 메이크업을 하긴 했는데 6시간 지나가지고 많이 지워진 그 느낌? 뭔지 아시죠? 화장해보신 분들은. 지금 그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얼인 것 같으면서도 생얼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좀 생얼보다 더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귀 뚫을 생각 있냐고요? 저귀 뚫었어요. 저귀 뚫려 있어요. 저 오늘 처음 보셨어요? 귀 뚫었어요. 저귀 뚫었는데, 제가 평상시에 잘안 껴요. 예. 네, 무대에서만 끼고, 평상시에 잘안 껴요. 그리고 제가 옆으로 자거든요? 그래서 귀걸이 있으면 아파요. 옆으로 잘때 좀. 그래서 전 평상시 잘안 해요. 메이크업 안, 답답하잖아요. 예, 네, 답답해요. 근데 그래도 오랜만에 얼굴 보는데 얼굴이 좀 보고 싶은 얼굴을 해야지. 보기 싫은 얼굴 가지고 오면은 그래도 멀리 있는데 좀 그럴까 봐 이거 하고 지우려고 아직 안 지웠어요. 사투리 나왔어요? 렌즈 빼면 안 보여요. 앞에 잘. 계속 이렇게 인상 쓰게 돼요. 안경 가져왔는데 제가 안경도 이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보기 싫다고 접속 안 할까 봐. 네, 밥다 먹었어요. 네, 이제 지금 몇 시지? 지금 여기 시카고인데, 여기가 또 새벽 2시에요. 근데 이제 또 저희가 아침에 일찍 비행기 타고 이동하고, 지금 저도 이제 씻고 자야 되고, 또 셔누도 있는데 또 옆에서 계속 하면 또 신경 쓰이니까, 또 우리 또 직원분도 계시거든요. 직원분이 예, 지금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예. 원래 또, 그거 알죠? 제가 또, 새벽에, 옛날에 어디 라디오인가 나가가지고, 새벽에 듣기 좋은 목소리 형원입니다. 어떻게 했는데, 이제 거기 몇 시? 5시? 4시? 4시쯤 됐을라나? 예, 오늘 하루, 한국에서
그리고 다른 해외에 있는 분들도 예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아니요 눈치 준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또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이렇게 약간 뭔가 아쉬울 때 마무리해야 다음에 또 보고 싶고 약간 이런 느낌. 네, 여기는 새벽 2시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씻고 내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어 하면서 또 시간 되면은 부에 하면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어 다니지? 되게 마무리 인사했는데 왜 웃지? 1분 하세요. 딱 그럼 1분 딱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뭘 수고해요. 아니에요. 내일은 뭐야? 아침 비행기예요. 아침 비행기 타고 와요. 네, 씻고 자야죠. 네, 여러분들도 수고했어요. 네, 여러분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네, 저는 약간 먼저 하루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X? 뭐야? 안녕.